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익위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 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민주당의 이제 권익위 조사 원문을 공개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별다른 입장이 왔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 송영길 대표께서 원문 공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 그저께 송부된 내용을 보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디 진짜 수사기관도 아니지만은 공조직에서 이런 걸 이런 수준 낮은 의혹 제기를 입법부에다 들이댔다는 거는 만약에 민주당에도 동일한 잣대로 이런 의혹 제기들이 날아들었다면은 입법부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 어제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한 의원님의 조사 결과는 보면은 네 줄입니다. 예. 네 줄이고 네 줄 안에도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한 정당 내에서 사실 이런 국회의원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통보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당당하게 그런 동의를 받아서 내용을 공개하고 만약에 국민들이 공개했을 때 이것이 진짜 권익이라는 기관이 월권 또는 과도한 입법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문서를 만든 것이라면은 권익위가 이건 해명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